우리가 지금 고깃집입니다. 고깃집이랑 쭈꾸미 고깃집. 형! 오디오 자꾸 들어가잖아! 아, 씨! 이거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여기 캠핑을 왔는데 뒤에 보시다시피 오늘 좀 많은 인원이 왔어요. 저기 보이시는 미국 우미님 같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오프로드 팀과 캠핑하는 멤버들이 좀 계시는데 오늘 그분들과 간만에 캠핑을 한번 왔어요. 여기는 야키마라는 곳이고 여기는 여러분 산이 워싱턴 같지가 않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 이 사막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가 지금 와 이게 캘리포니아를 가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민둥산에 이렇게 간간이 소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놀랐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을 때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전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야키마 쪽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보던 그 소나무 여러분 솔잎이 기다란 이 소나무 우리가 송편 먹을 때 몇 가닥씩 이렇게 넣어서 향을 내던 그 소나무가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자리에도 가을에 버섯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 향이 벌써 이렇게 막 나는 걸 봐서는 좀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있고 비가 좀 한두 차례 오면은 이쪽에서는 지금 송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잎도 이렇게 기다란 게 있고 땅도 모래바닥이고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한번 가을에 비가 오면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치가 여기 너무 좋고 워싱턴주에서 이 되게 울창한 그런 뭐 숲속을 많이 이제 좀 즐기셔서 조금 뭔가 색다른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야키마 쪽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여기는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몇몇의 지인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웅이님까지 해서 캠핑을 왔는데요. 오늘 캠핑 한번 같이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이따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저희 발전기와 그리고 저기 혼다 발전기가 있는데 그 소음 테스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기에 제 발전기가 있고 저쪽에도 혼다 2000W짜리 발전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 돌아가고 있어요. 소리가 잡힐진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혼다 발전기와 제 300V짜리 발전기와 소음 테스트 한번 겨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게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발전기 소음이 얼마나 큰지와 제너레이터계의 끝판왕이죠. 혼다 2000W인데 2000W의 소리는 얼마나 또 조용한지 저희가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둘 다 뭐 새 거기 때문에 뭐 한번 땡기면은 거의 뭐 시동은 바로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딱 보기에도 크기가 제게 한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소음을 방지해주는 뭐 이런 인슐레이션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소음은 클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건 와트가 4000W 그리고 혼다는 2000W인데 그래도 이 발전기 중에서 제일 좋은 발전기는 혼다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일본 제품이 이 발전기계에서는 조금 미국에서는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어쨌든 요거 제 거 먼저 시동을 한번 켜서 소리가 얼마나인지 한번 데시벨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혼다 EU 2000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또 한다고 어저께 핸드폰에다가 이 데시벨 체크하는 거를 해놨어요. 옆에 이 계곡이 지금 흐르고 있어갖고 어느 정도의 이 기본적인 소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소음 자체가 지금 한 58, 70 뭐 이렇게 에버리지가 지금 평균 73 정도라고 나와요. 요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가까이서 한 대략 한 1m
앞에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스타트에다가 놓고 예, 한 방에 걸렸죠? 그러고 나서 대략 한 1m 정도 앞에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80, 87 이렇게 나오고 있고 77 평균 한 77 정도 나옵니다. 좀 전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때 평소 때 여기 그 계곡이 흐르는 물 소리가 한 75 정도 평균이었는데 요거 키니까 뭐 조금 더 뭐 조금 올라가 한 5 정도? 5에서 10몇 정도 데시벨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평균 79니까 뭐 80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거는 그럼 80이라고 한번 해놓고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혼다 모델 엔진을 오늘 이렇게 놓고 초크를 이제 여기 초크 이렇게 놓고 얘도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거를 풀어서 이 벤트 구멍을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벤트 구멍을 열어줘야 되고 벤트 구멍 열어줬고 한 방에 걸렸어요. 이게 확실히 조용하긴 하네. 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예요. 걸린 상태고 얘는 지금 한 평균 한 7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혼다가 확실히 조용하긴 합니다, 여러분. 얘는 평균 한 7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저는 이거 혼다 같은 경우는 한 1m도 안 되고 한 50cm 정도 붙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72, 68, 70, 뭐 70 평균 정도는 72.5 나오고 맥스가 한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데시벨이 한 10 정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확실히. 조용하긴 하네요. 이 10 정도 차이의 데시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동시에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발전기 두 개를 같이 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81 정도까지 올라갔죠. 제 발전기가 확실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평균 79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81, 83, 85 이렇게 계속 평균 80 정도. 네, 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이 처리가 이제 안 된 그냥 오픈형 상태이기 때문에 와트 수가 이제 4000와트 급이지만 대신 이제 뭐 출력은 크지만 소리가 같이 크다는 점, 그런 게 이제 단점이고 그리고 겁나 무겁습니다. 제 건 진짜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캠핑 사이트 자체가 저희가 이제 다니는 곳은 약간 노지 캠핑을 이런 데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의 그 일반적인 노이즈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발전기를 아무리 이렇게 큰 걸 제가 틀어도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불편을 또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뭐 한 20m, 30m만 지나가면 이 주변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고 저렴한 제가 이거 한 350불 정도 아주 3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거 구입을 했는데 뭐 그렇게 가성비와 출력을 따지면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 이제 혼다는
지금 2000W급이죠. 2000W급인데 얘는 가격이 1000불이 넘습니다. 한 1200불 정도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세일을 해도 한 1000불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인데 확실히 조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혼다가 그 이 발전기 안에 있는 그 엔진 그 기술력이 다른 그런 회사보다는 조금 뭐 차별화된 뭐 이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비싸요. 비싸고 한국에서는 어떨진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는 발전기 하면 그래도 혼다가 최고지라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조용하긴 조용해요. 그리고 뭐 잘 만들긴 잘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기업들이 빨리 미국에 진출하셔서 혼다 이런 일본 제품도 빨리 제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캠핑장에서 RV 저기 이제 같이 오신 지인분이 저기도 이제 트레일러 RV가 있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혼다 제너레이터와 제가 쓰고 있는 스포츠맨 제너레이터까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크기도 작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그리고 또 뭐 좀 소음과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혼다 제품도 괜찮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다른 걸 또 리뷰를 할 건데 하버프레이트에서 나온 프레데터라는 제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혼다에서 만든 기술 그 특허가 이제 라이센스가 끝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클론으로 만든 회사가 이제 하버플레이트에서 프레데터라는 그런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과 혼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 것까지 덤으로 껴서 소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2000W급이고요. 제 거는 4000W 두 배이기 때문에 뭐 소리도 두 배 그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000W급의 소리가 80 정도 데시벨이 나왔고 혼다 2000W급이었는데 아까 한 70 정도 평균적인 소음이 발생을 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노지 캠핑에서는 이런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은데 뭐 소리가 좀 조용한 사이트에선 아무래도 혼다 같은 제품이 좀 조용한 슈퍼 콰이트 그런 제품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발전기 리뷰 한번 해봤고요. 두 개 한번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가성비가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포츠맨 제품도 괜찮고요. 나는 가성비보다는 기술력과 소음을 중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혼다 EU 2000 제품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 지인분들과 어저께 이제 캠핑을 와서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발전기 리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발전기 두 개 뭐 각자 이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감히 어떻게 뭐가 좋다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참고사항 해드리니까 트레일러로 이렇게 RV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떤 거가 자기한테 맞으시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뭐 구입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